중학교 때 나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소설에 빠져 있었다. 학원사에서 나온 청소년용 문고판이었는데 겉표지는 노란색이었고 삽화가 들어있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중에서도 허클베리는 톰 소여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허클베리는 공부 못하고 집구석은 가난하고 싸움 잘하고 말썽만 부리는 불량 청소년이었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모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동경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성과 행동력을 가진 소년이었다. 톰은 허크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허클베린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다가 돈은 안 벌어오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사내였다. 다시는 술을 안 먹겠다고 아들한테 맹세를 해놓고 그 다음날 대낮부터 또 마시는 사내였다. 어렸을 때 나는 내 아버지가 허클베리 아버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중학교 1학년 때던가 천지분간 못하는 나는 어느 날 모처럼 집에 온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꼭 허클베리네 아버지 같아요. 그때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는데 내 말이 무엇을 겨누고 있는지를 대번에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허공을 올려다 보더니 한참 뒤에 말했다. 광야를 달리는 말이 마구간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또 말했다. 내 말이 어려우냐? 아버지에게 말을 달릴 선구자의 광야가 이미 없다는 것을 나는 좀 더 자라서 알았다. 아버지는 광야를 달린 것이 아니고 달릴 곳 없는 시대의 황무지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몸을 갈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버지가 경향신문의 연재소설 정협지를 쓰던 기간은 그 즈음이었다. 1961년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였다. 그때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었다. 1963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를 넘지 못했다. 정협진은 100달러 이하인 시대의 허구적 로망으로 굶주림 속에서 찬란했다. 로망은 아편과 같았고 신기루와 같았다. 해마다 5·6월 보릿고개에 농어촌에서 굶어 죽는 자가 속출했고 겨울에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수백 명이 죽었다. 전량 농가를 근절하자, 기아를 퇴치하자, 식량을 증산하자 라는 국정 슬로건이 전국 시청 도청 건물의 대형 현수막으로 걸려 있었다. 증산, 수출, 건설이 박정희 소장의 국정 지표였다. 동네 대항 축구 시합을 할 때도 팀을 증산팀, 수출팀, 건설팀으로 나누어서 머리에 써넣었다. 한강을 건너온 박정희 소장은 곧바로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반공법을 제정하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해서 권력 장악의 기반을 확보하더니 제 손으로 별 넷을 달고 예편한 직후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5대, 6대, 7대, 8대, 9대까지 혼자서 그 자리를 지켰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 돌아올 때, 외국의 국가원수가 한국에 올 때와 돌아갈 때는 도심지에서 김포공항까지 환영, 환송의 인파가 동원되어서 거리를 메우며 국기를 흔들어댔다. 학교마다 거리의 구역이 배당되었다. 그 거룩한 날에는 수업을 줄이고 아침부터 거리에 나가서 대통령이나 외국 원수의 행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교통이 차단된 거리는 한나절 동안 텅 비어 있었고 행차는 좀처럼 지나가지 않았다. 겨울에는 추워서 발을 동동 굴렀고 길바닥에서 온 도시락을 까먹었고 똥오줌을 길바닥에 누면서 높으신 행차를 기다렸다.
빈 거리에 개가 지나갈 때 함성을 지르며 국기를 흔들던 아이들은 교무실에 끌려가서 선생님께 혼났다. 새 집권 세력은 불법 도박장을 허가해 주거나 증권 시세를 조작했고 일본제 승용차를 들여와서 돈을 훑었다. 메머드형 권력 부패가 들어앉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모든 기막힌 사태가 경향신문에 정협지가 연재되던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정협지에 대한 60년대 초반 대중의 열광에는 그 시대의 꿈과 좌절, 고난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정은 사랑과 인정이고 협은 의로움이다. 정은 상대를 긍정하고 보듬는 삶의 태도이고 협은 세계의 악과 대결하고 타인의 재난에 개입하는 삶의 원리이다. 정과 협은 악세에 신음하는 대중이 갈망하던 세상의 모습일 터인데 그 서럽고 간절한 꿈은 무협소설의 허구적 로망에 의탁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당신이 쓰신 무협소설이 좀 팔려서 돈이 생기던 시절 장안의 술값을 혼자서 다 내고 다녔다.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거리에 나갔다가 술집에서 아버지를 만난 적도 있었다. 아버지는 홀 전체의 술값을 다 내고 종업원을 불러 야, 2층은 얼마냐? 물어서 2층 술값까지 다 냈다. 1층이고 2층이고 간에 그 술집에 모인 술꾼들은 모두 다 아버지의 친구였고 선배거나 후배였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언제나 좀 저래보나 하면서 부러워했던 적도 있다. 그것이 아버지의 가엾은 광야였다. 그때 아버지는 늘 밖으로 돌아서 나는 아버지가 그 많은 원고를 어디서 쓰는지 알지 못했다. 다방이나 여관에서 쓴다는 말도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원고료를 떼어먹은 자들을 지금도 저주한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의 서재가 없었고 우리 식구들은 늘 방 두 칸에서 우글거리며 살았다. 이사 갈 때는 진보따리를 손수레에 싣고 형이 끌고 내가 밀면서 갔다. 아버지는 대학이나 선생한테서 문학을 배운 적이 없다. 상해 시절에 가리방을 긁어서 문예 동인지를 만들면서 스스로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정엽지의 인기가 치솟자 글 쓰는 동료들이 아버지를 삼류 작가라고 깔보았고 아버지는 속상하니까 더욱 마셨다. 아버지는 속상했겠지만 나는 정협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 형제들이 대통령 행차 때마다 추운 거리에 끌려나갈 망정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끼니 때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공회전하는 그의 시대에 몸을 던져 가루가 되면서 좌충우돌했다. 아버지는 세상에 대한 미움이 많았고 그 미움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했다. 70년대에 기라성 같은 청년 작가 김승옥이 단편소설 무진기행을 발표했을 때 아버지는 문인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에 모여서 술을 마셨다. 그들은 모두 김승옥이라는 벼락에 맞아서 넋이 빠진 상태였다. 너 김승옥이라고 아니? 몰라, 본 적이 없어. 글만 읽었지. 그들은 김승옥이라는 녀석의 놀라움을 밤새 이야기하면서 혀를 내둘렀다. 새벽에 아버지는 이제 우리들 시대는 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식은 안주를 연탄 아궁이에 데워서 가져다 드렸다. 아침에 아버지의 친구들은 나에게 용돈을 몇 푼씩 주고 돌아갔다. 나는 고등학교 때 담배를 배웠다. 다른 아이들이 권련을 피울 때 나는 아버지의 파이프를 훔쳐서 피웠다. 학교에서 파이프를 피우다가 선생님한테 빼앗기고 벌을 썼다. 다음 날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빼앗긴 파이프를 받아냈다. 아버지는 그 파이프를 나에게 돌려주셨다. 너 가져라. 학교에는 가져가지 마라. 너 담배 줄여.
아버지는 자상하지 않았고 가정적이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가난했고 거칠었으며 늘 울분에 차 있었다. 아버지에게 광야란 없었다. 아버지는 그 불모한 시대의 황무지에 인간의 울분과 열정을 뿌리고 갔다. 나는 언제나 그런 아버지의 편이었다. 내가 너무 아버지 편을 들어서 늙은 어머니는 지금도 내가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은 몹시 추웠다. 초상 때 아버지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다들 가난한 글쟁이들이라 부의금 봉투는 별로 없었고 술만 드립다 퍼마시고 돌아갔다. 술 취해서 정치노선 싸움을 벌이며 술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도 있었다. 발인 날은 더욱 추웠다. 아버지의 관이 내려갈 때 나는 내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기로 작심했다. 내 아버지가 조국이라는 운명을 저주했듯이 나는 내 아버지의 시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너무나 슬퍼서 조국을 버리고 싶었다던 내 아버지의 젊은 날의 글을 읽으면 지금도 나는 목맨다. 아버지가 남긴 무협지들을 꺼내 만져보면서 아버지를 묻던 날 이후에 나는 어떤 인간이 되었나를 생각하면 답은 안 나오고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정화암, 백정기, 이하유, 이을규, 이정규는 내 아버지가 가장 존경했던 상해 시절의 선배들이다. 아버지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불타는 투혼의 아나키스트였다. 아버지는 가끔씩 이 선배들의 묘역에 가서 선생님, 선생님 부르며 풀을 쥐어뜯고 울었다. 나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 선배들의 무덤 가까이에 아버지의 유택을 마련해드렸다. 지난 한식 때 심은 잔디가 잘 퍼져있다. 기도한다. 주여, 망자에게 평안을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